자, 지금부터 솔카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어서 오시고요. 추천과 질차 부탁드리고요. 솔카쿰 갑니다. 지금부터 솔카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내의 비약을 하나 먹어주고요. 네, 인내의 비약을 하나 먹겠습니다. 인내의 비약을 하나 먹고, 자, 폭죽을 쏴주고요. 오로지 잡업으로 출발합니다. 자, 지금부터 솔카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가자. 갑니다. 자, 솔카쿰 갑니다. 자, 솔카쿰 과연 격파를 할 수 있을지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질차 부탁드리고요. 아, 데미지가 나쁘지 않아요. 자, 데미지가 나쁘지 않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질차 부탁드리고요. 내가 바로 BJ 팡이오다. 내가 바로 BJ 팡이오다. 폭죽이 공격력이 낮은 게 떴나요? 내가 바로 팡이오다. 자,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요. 지금 유혹이 걸렸습니다. 일단 솔카쿰부터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정말 무서워요. 아, 존나 무서워요. 아, 풀려야 되는데, 풀려야 되는데. 아, 죽이면 안 돼요. 죽이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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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삼촌, 삼촌, 엄마, 아빠. 어, 야,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요. 좋습니다. 인레이지는 쓰는 거 아닙니다. 인레이지는요, 몸체에다 쓰는 겁니다. 몸체. 그리고 인레이지 스킬 레벨 1입니다. 그리고 레벨 79제 무기고요. 보공이 없습니다. 보공이 없는 상태입니다. 레벨 133 보공 없는 히어로. 자, 솔쿰 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질차 부탁드리고요. 자, 스공이 왜 이렇게 낮아졌냐? 갱이와 출연님 뱁사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출연님 뱁사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과연 몇 분 컷이 나와줄지요? 일단은 팔을 좀 몇 개를 떼는 게 좋을 거예요. 일단은 그게 편하겠죠. 아하, 카쿰 너무 불편한 버프를 많이 써. 아하, 유혹에 걸렸습니다. 과연 노멀 카쿰 솔클 잡을 수 있을지요? 뭐 새로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우리 모바일 방송 보시는 분들 화면 터치하시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엄지 모양 있습니다.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레벨 133 히어로입니다. 아, 노멀 카쿰이 아니고, 아, 카쿰이요. 아, 자, 일단은 잡도록 할게요. 좋아요. 자, 크래쉬를 걸어주면서 하겠습니다. 크래쉬를 걸어주면서 할게요. 어, 팔 떨어졌습니다. 팔이 하나 떨어졌어요. 경험치가 아주 끝내줍니다. 경험치가 팔 하나당 140만 주고요.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죄송한데요, 생각해보니까 나 왜 저기서 때리고 있었죠? 여기서 때리면은 6개가 한방에 다 맞는데? 죄송합니다. 뻘짓했네요. 그래도 출발하겠습니다. 아,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추천과 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요. 우리
정점님 뱁서 3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점님께서 뱁서 3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점님 뱁서 2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정점님께서 뱁서 1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왼쪽 위에 있는 팔을 때리겠습니다. 정점님 뱁서 6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절차 부탁드리고요. 아, 69개 감사합니다. 69개요. 아유. 와, 우리 정청님 69개 선물 감사합니다. 69개 고맙습니다. 아, 고마워요. 정말 감사합니다. 팡이님, 크래쉬 효과가 뭔가요? 크래쉬를 걸면요. 아, 버프를 못쓰게 하는, 아, 버프를 무시해주는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죠. 정청님 뱁서 69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돌진을 쓰면서 잡으면 되겠네요. 우리 DKWM님 뱁선 10개 감사합니다. 아유, 고마워요. DK님 고맙습니다. 어우, DK님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요. 아, 떨어졌네. 우리 BJ 가프리님께서 팬가 현해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요, 여기 있는 팔을 먼저 때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른쪽 팔을 떼주고요. 스탠스를 걸고 제일 떼기 힘든 팔이 오른쪽 맨 위라서 먼저 걸도록 하겠습니다. 유혹에 걸렸고요. 헤헤, 케케님 중계방에서 스티커 한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과연 노멜카, 아, 카쿰이 몇 분 컷이 나와줄지요? 지금 데미지를 보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깰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느낌이 좋아요. 1.5배는 쓸 생각 없습니다. 카쿰에서 1.5배 쓰는 게 너무 아까워요. 얘네가 자꾸 버프를 해제해서 이 어콤이 자꾸 해제가 되네요. 그래서 좀 짜증나네요. 우리 정점님 뱁서 3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점님 뱁서 2개 감사합니다. 인레이지 써주고요. 정점님 뱁서 1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정점님 뱁서 1개 감사하고요. TK님 아우, 17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왼쪽 팔부터 떼겠습니다. 야, 우리 정점님께서 119개 선물 감사합니다. 야, 우리 정점님 119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우리 정점님 119개 고맙습니다. 와,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하, 고마워요, 진짜. 아우, 잘 쓰겠습니다. 우리 정점님 119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팔이 하나 떨어졌고요. 자, 왼쪽 위에 두 개 팔 떼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양심껏 추천 한 번씩만 누르고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모바일 방송 보시는 분들 화면 터치하시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엄지 모양 버튼 있습니다.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 우측 하단에 보시면요, 조그만한 추천 버튼이 있어요. 한 번씩만 여러분들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 팔이 자꾸 버프를 해제하기 때문에 좀 짜증나네요. 자, 오른쪽 위에 있는 팔 마무리합니다. 자, 인레이지를 썼고요. 크리티컬이 플러스 추가됐습니다. 자, 레벨업이고요. 어파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DK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히어로는 버프 해제가 좀 짜증나긴 하네요. 이 어콤을 다시 구슬을 모아야 돼서 그거 말고는 괜찮은 것 같고요.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질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팔이 거의 다 떼가네요. 자, 마지막 팔 남았습니다. 자, 이 팔도 체력이 얼마 안 남았고요. 이제 몸체로 진입합니다. 좋아요. 우리 여러분들 양심껏 추천 한 번만 합시다. 추천 5177분 감사합니다. 우리 모바일 방송 화면 터치하시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엄지 모양 있어요.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요. 좋아요. 자, 첫 번째 본체 왼쪽에서 잡겠습니다. 첫 번째 줄은 유혹을 걸지 않기 때문에 왼쪽에서 잡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유혹을 걸지 않기 때문에 왼쪽에서 잡는 겁니다. 보공이 없습니다. 레벨 79 무기고요. 보공이 없어요. 보공 없습니다. 무기는 140대 바꿀 생각이고요. 레벨 140대 바꿀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체는 생각보다 체력이 금방금방 다는 것 같은데요. 네, 79제 무기고요. 보공이 없습니다. 보공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인레이지 걸었습니다. 자, 패닉을 한 번 더 걸어주고요. 자, 이번엔 마법 무시를 걸 것 같네요. 자, 이번엔 마법 무시를 걸 것 같습니다. 지금 집중하고 있고요.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추천과 질책 부탁드립니다. 자, 히어로 솔카쿰입니다. 솔카쿰. 우리 DKWM님 별표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WM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크래쉬를 걸어주고요. 과연 몇 분 컷이 나와줄지, 잡을 수도 있을지. 저, 그래도 뭐, 지금 체력은 나름 빨리 다는 것 같아요. 지금 데미지가 약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되게 센 거예요. 네, 이거 센 겁니다. 네. 아직 레벨이 134인데. 마법 무시입니다. 공격 무시를 한번 크래쉬 성공했고요. 이번에 마법 무시인데요. 잡도록 하겠습니다. 마법 무시 다 달면은 다시 크래쉬를 걸어주고요. 자, 마무가 끝나면 바로 크래쉬를 겁니다. 크래쉬 겁니다. 아우, 씹혔다. 크래쉬 씹혔네요.
네, 이번에는 공격무시를 왠지 걸 것 같네요. 크래시 안 됐네요. 오, 마법무신가요? 아, 공무네요.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레벨 140대는 노말 솔테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솔테는 아마 토요일 저녁이나 일요일 저녁이 되지 않을까요? 참고하시고요. 우리 추천 안 하신 분들 추천 좀 합시다. 예, 여러분들 우리 5500캔데요. 우리 모바일 방송 화면 터치하시고 우측 상단에 엄지 버튼 한 번씩,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 우측 하단에 보시면요 조그만한 추천 버튼 있어요. 자, 이번에는 마법 무시를 걸겠죠. 아, 또 공격 무시예요? 아, 연속으로 공격 무시를 걸었네요. 저럴 확률은 거의 없는데 말이죠. 우리 프레카즈님 팬가입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방송랭 키1위 축하.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 이번에는 마법 무시를 걸겠죠. 우리 모바일 방송 보시는 분들 화면 터치하시고 우측 상단에 엄지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패닉을 한 번 더 걸어주고요. 빈레이즈를 겁니다. 자, 크래쉬를 걸고요. 패닉을 한번 써주고요. 마법 무시입니다. 좋아요. 첫 번째 줄 격파입니다. 첫 번째 줄이 격파된 이후로부터는 유혹이라는 스킬을 쓰기 때문에 좀 번거로워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연속으로 크래쉬가 안 걸리는 이유가 그 크래쉬 한 몬스터한테 쿨타임이 있어서 그렇죠. 쿨타임. 그게 몇 분이에요? 한 몬스터한테는 크래쉬 계속 연속으로 못 건다는 게 몇 분입니까? 1분이라고요? 아, 1분이에요? 그래요? 아, 그래서 크래쉬가 씹히는구나. 아,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어서 오시고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줄 격파입니다. 첫 번째 줄 클리어입니다. 자, 패닉을 걸어주고요. 크래쉬를 한 방 걸어주고요. 갑니다. 현재 6600분 함께하고 있고요.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유혹이 걸리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때려줍니다. 유혹을 걸리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제는 오른쪽에서 잡아야 돼요. 자, 공격 무시네요. 열처럼 마음속 날개 이대로 멈출 순 없어. 빛나는 희망을 싣고 어둠 뚫고 나가자.
누구고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자, 갑니다. 렛츠고! 우리 팡이 뽀레꽃! 아유, 우리 뽀레 누나 벌써 100개 감사합니다. 아, 누나 벌써 100개 선물 고맙습니다. 아, 고마워요. 하하. 아, 100개 선물 고맙습니다. 아, 우리 뽀레 누나 100개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하. 자,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요. 자, 마법무시가 끝나면 공격무시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크래쉬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격무시를 씹어주고요. 떠나자 모험을 찾아 선택받은 일곱 친구들 눈앞에 펼쳐진 세상.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외치자 세상을 향해 구하자 디지털 세상. 우리 소닉 짝꿍댕이님 뵙상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찾아 나가자. 아직은 힘이 벅차 보일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길지라도 출발을 위한 힘찬 발걸. 자,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요. 우리 포레 누나 뵙상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야, 그래도 생각보다 잡는 속도가 그렇게 느리진 않는 것 같아요. 야, 그래도 이 정도면은 레벨 134 히어로치고 잘 잡는 것 같네요. 일단은 카쿤 격파는 무조건 할 것 같고요. 생각보다 빠르게 잡네요. 우리 뽀레드나 뵙상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소닉 짝퉁댕이님 뵙상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뽀레누나 별표 2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차피 마법무시랑 국물을 안 쓰는데요? 야, 우리 버섯님 200개 감사합니다. 아, 우리 버섯님 200개 고맙습니다. 아, 정말 고마워요. 아, 우리 버섯님께서 200개를, 아우. 우리 카이저슨 버섯님 200개가 풍선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DKW님 벌써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 드디어 공격무신을 썼네요. 자, 공무입니다. 야, 134 히어로 솔카쿠. 어, 안 되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니카루님, 아유, 팬가이 환영합니다. 주니카루님, 팬가이 환영, 중형에서 팬가이 환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요. 지금 유혹이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 우리 펑이유님 별상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굉장히 운이 좋아요. 유혹이 한 번도 안 걸렸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운이 좋습니다. 아, 우리 기스님 뵙상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공격무시네요. 우리 펑이 언니 뵙상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 줄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좋아요. 펑이 언니 뵙상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법 무시입니다.
하하, 유혹 걸렸네요. 이러면 안 되는 건데요. 자, 매너 채팅 부탁드립니다. 야, 이제 죽을 필인데? 아, 안 죽었네요. 안 죽었네요. 좋아요. 자, 크리쉬를 걸어주고요. 아, 뭘 까비에요. 안 줄게. 기도해야지. 인레이지가 레벨이 1이라서 정말 별로네요. 그냥 쓰나 마나 똑같은 것 같아. 여러분, 인레이지 그냥 안 쓸게요. 뭐 쓰나 마나 똑같구만.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질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게 새로 나온 스킬입니다. 요게 자, 팔을 한번 떼보겠습니다. 아, 이제 몸체가 두 번째 줄이 끝나갑니다. 자, 세 번째 줄만 남겨두고 있어요, 이제. 차례가 어서와.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질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탑이제 바로는 벙어리입니다. 참고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요. 자, 크리시 걸어주고요. 마지막 두 번째 줄 마무리 갑니다. 자, 마지막 줄입니다. 좋습니다. 공무 걸면 안 돼. 제발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공무 걸면 안 되는 거예요. 공무 걸면 안 돼요. 공무 걸면 안 되니. 공무 안 된다. 안 된다. 야,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 그렇지. 그렇지. 공무를 걸면 안 되는 거예요.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추천과 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줄입니다. 마지막 줄입니다. 카쿰 격패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모바일 방송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엄지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조그만한 추천 버튼이 있습니다. 한 번씩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폭죽이 끝나가니까 하나 써주도록 할게요. 자, 이런식으로 잡아주고요. 마지막 줄입니다. 좋습니다. 자, 정말로 마지막 줄이에요. 아, 체력 마지막 줄이 제일 많죠. 제일 방어력이 높고요. 자, 크래쉬를 걸어주고요. 스공이 몇인가요? 지금 15만 4천이네요. 아유, 공격무시 걸렸네요. 아이, 이러면 안 되는 건데요. 만날 수 없어. 만나고 싶은데 그런 슬픔이
새로 오신 분들 초청과 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법의 열쇠가 있다면 그리고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둘 중에 하나 예, 주말이잖아요 이제 토요일인데 오늘 저녁이나 내일 저녁에 아마 토요일이 될 것 같은데요 노말티를 도전할까 싶습니다 네, 노말테를 도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히어로는 원래 스공이 안 오르는 캐릭이에요. 스공 올라가는 게 스공이 올라가는 게요 분노밖에 없어요. 버프가. 파이널 어택도 공격력이 올라가긴 하는데 버프가 분노밖에 없어가지고 아우 크래시 타임이 늦었다 자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고요 좋아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야 자 마법무시입니다 스탠스는 지금 안 써요 크래쉬가 이번에 씹힐 것 같은데 지금 크래쉬 있으면 씹히는데 아 공격 무시 될 것 같은데요?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크래쉬 한번 걸어볼게요 아 걸렸다 패닉을 걸어주고요 자 우리 카쿤격파 끝나갑니다 어우 생각보다 빨리 잡네요 저는 굉장히 느리게 잡을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잡는 속도가 빠르네요 네, 느리지 않아요 자쿰이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자쿰은 남자죠 네, 자꾸면 남자입니다. 오, 마법 무시예요. 좋아요.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 반피 남았습니다 생각보다 잡는 속도가 빨라요 느리진 않아요 자 크래쉬를 걸어주고요 호전님 벽선 두개 감사합니다 팬가입 환영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노래 제목이 뭔가요? 이 노래요 빙크스의 술이라는 노래입니다 젠장 공격무시 걸었네요 무기 옵션이 뭔가요? 공 171에 총 118% 공 12%입니다
빅네이지는 레벨이 1이라서 쓰나 말아예요. 네,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거 무기요, 랩재가 79에요. 네, 120재가 아니고 79재인데 무기 140재로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무기를 맞출 생각이 없는데 죽을 것 같네. 아하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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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죽이고 난리야? 아, 폭죽 다시 써야 돼. 어, 공 90 나왔다. 좋아요.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절차 부탁드리고요. 포카치 마식당님 뵙서 3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또 공격무시에요. 이러면 안되는건데요. 아, 젠장 공부 걸렸네요. 야,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요 그 히어로 만렙 찍으면은 신캐릭 나오면은 신캐릭 하겠지만 신캐릭이 만약에 안나오면은 메카닉을 할것 같거든요. 근데 그 메카닉 레벨 15에요 지금. 레벨이 15인데 수공이 몇이에요? 노버프가 10, 노버프가 5000이 넘어요. 장난 아니죠? 데미지 1만 넘게 떠. 자, 다시 한번 우리 마무리 갑시다. 렛츠고! 스탑! 자, 크래쉬를 걸어주고요.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좋아요. 카쿤 격파, 거의 끝나갑니다. 네, 이번 달에 길드원 추가 모집 있어요. 네, 이번 달에 길드원 추가 모집 있고요. 아, 버프를 자꾸 풀어대, 짜증나게. 자, 저 패닉을 걸어주고요. 아하하하하야야야야, 공격 무시.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린나 바람이 살짝 잠을 깨운 꽃잎. 황희님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요? 아, 남자라고요? 그럼 꺼지세요. 냄새나요.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담아 노래할 거야. 너를 위한 노래를. 외로운
유혹이 걸렸네요. 아, 유혹이 걸리면 안 되는 건데요. 765번님 평결 변화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 크래쉬를 걸겠습니다. 크래쉬.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자, 마무리입니다. 클리어입니다. 노말카쿤 소프 클리어. 녹화를 종료합니다.